네, 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산지구협의회가 광주 선현원에 제빵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재영 시민기자입니다. 맑은 봄날 광주 임동에 위치한 적십자 봉사관에는 맛있는 빵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한적십자사 봉사에 광주 전남지사 광산지구협의회 김우곤 회장님과 봉사한 20여 명이 사랑의 제빵 봉사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적십자 광산지구협의회 봉사원이 실시한 이번 사랑의 제빵 봉사는 입에 살살 녹은 맛있는 카스테라 450개를 만들었고 꿈과 희망을 키우는 배움의 터전 광주 선현원에 전달했습니다. 김우근 적십자 광산지구협의회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강산구에 위치한 선현원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작은 빵이지만 사랑과 정을 전달하고자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랑의 제빵 봉사에 참여한 봉사원들은 어린 친구들에게 전달할 빵에서인지 어느 때보다 더 정성을 쏟았다. 빵을 전달받은 친구들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빵을 전달받은 광주 선현원 관계자는 선현원을 생각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각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제빵 봉사에 참여해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직접 빵을 만들어 전달해 준 기관은 적십자가 처음이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 광산지구협의회는 이번 전달식을 통해 광주 소년원과 관계를 맺고 앞으로도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 제빵 봉사와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CNB 시민기자 김재영입니다.